유튜브에 카라큘라님이 부산 돌려차기남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게 사적 제재가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이러한 부분은 명백히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공개한다 이런 명분이거든요.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돌려차기남 이 씨의 직업은 퍽치기란 말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미수라는 부분도 사실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성폭력은 좀 멀리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공무원들도 이 여론의 힘에 의식을 하고 있는지 형량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긴 해요. 근데 2심 고등법원의 법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성폭력을 위한 폭행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돌린 것 같거든요. 오늘은 한국에서 탐정직업 분야의 레전드 프로파일러 활동을 하셨고 지금은 또 시사평론가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대단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자,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저는 탐정업을 17년 동안 하고 있고요. 탐정 직업 연구와 탐정 인재 양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탐정을 혹시 처음에 어떻게 하시다가 선택을 하시게 된 건가요? 20년 전쯤부터 민사적인 사건이나 형사적인 사건에 이제 휘말리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을 계속해서 이제 해결하면서 그 탐정의 업무들을 이제 숙지를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탐정이라는 직업이요? 막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탐정이라는 거는 서커스 단원처럼 뭐 기술을 배우거나 해결사처럼 뭔가 남들에게 보여주거나 어떤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요.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로 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탐정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개의 각 개별법들이 있는데 그런 법들을 숙지를 해야 탐정이라는 직업을 영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계에 종사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비공식적인 활동까지 포함하면은 17년 정도 됐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서 공식적으로는 14년 정도 됐습니다. 부산군이시죠? 네. 최근에 부산 돌려차기남, 네, 지금 고향에서 이렇게 큰일이 났는데 이렇게 죄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어떻게 될지 이제 전문가의 소견을 조금 들어보고 싶거든요. 돌려차기남 같은 경우는 자료들을 봤을 때 전과 18범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형사소송법상 항소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쇄살인마 유영철도 항소를 했고요. 그리고 계곡살인 이은혜도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천사가 되었든 악마가 되었든 그 누구에게나 이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인들은 이런 돌려차기남의 유형을 이제 접하게 되면 전과 18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범죄의 본질에 근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범행은 이만큼인데 18범이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뻥튀기 되듯이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과 18범이 이제 가중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돌려차기남이 구금 중에 탈출해서 보복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돌려차기남 이 씨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없는 자리에서 자기가 이제 분풀이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옥에 같이 수감되어 있는 동기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팩트가 무엇이냐면 어떤 한 남성이 혼자 오피스텔 안에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서 돌려차기로 얼굴을 차고 쓰러지는 여성을 발로 여러 번 짓밟았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혼절해 있는 여성을 들쳐업고서 안 보이는 곳으로 이동을 한 후에 8분 동안 그 행적이 그 행동들이 이제 묘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의 주장은 그 8분 동안 폭행이 일어나지 않았나,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해서 그 추가적으로 기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 8분 동안 과연 성폭력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검찰 측의 증언에 따르면 단추가 하나 풀어져 있었고 상의가 한 반쯤 올라가 있었고 청바지와 옷에 DNA가 이제 검출되었다고 하거든요. 그 DNA가 정액인지 타액인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성폭력은 이제 어려울 수가 있고요. 돌려차기남 이 씨의 직업은 퍽치기란 말이에요. 출소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강도 상해죄로 징역을 살고 나왔단 말이죠.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취직은 안 되고 주머니에 가진 돈은 없고 하다 보니까 강도 대상을 물색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상대 여성을 이제 발견하게 됐고 여성을 CCTV의 사각지대로 끌고 간 다음에 지갑을 뒤지거나 이제 금품 핸드백 안에 있는 금품을 이제 한번 뒤져보지 않았을까. 그 7분이라는 시간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여론이나 기사를 보면 강도 상해라던가 퍽치기에 대한 자료들은 없더라고요. 제 주관적인 의견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접근을 하자면 사실 정액이 검출되고 옷에 묻었다는 이유로 이라고 이제 몰아가서도 안 되고 그렇게 단정을 지으면 안 되거든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 8분 동안 있었던 진실은 가해자 이 씨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자기가 이제 유사 성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정액이 이제 옷에 묻었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을 했다라고 추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단정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피해 여성의 항문에 찰가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피해자의 옷을 청바지를 벗겼다가 입혔다가 여러 가지의 이 과정들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과연 가능한 것인가, 8분 이내에 이게 충분한 시간이 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차기남 이 씨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진실은 그 당사자만이 알고 있겠죠. 그리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는 거니까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면은 35년 넣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과가 많으니까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하는 거는 이제 사법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과가 많다 보니까 이제 가중처벌이 되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돌려차기남 이 씨의 유형들을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이 사람이 출소를 하면 99%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양형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알고 알부 할 수는 없지만, 있었던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왜곡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 여자친구한테 독특한 끈관계를 요구를 했다는데 변태적인 그 패티시 같은 부분은 누구나가 다 상상을 하거나 아니면 경험을 하거나 이렇게 시도를 해보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상대방이 동의가 없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하는 게 나쁜 거지. 그리고 저는 이 사건에서 전 여친 얘기가 나오고 한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이런 형성을 위해서 전 여친이 나와서 항문 성교 얘기를 굳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진실에 근접하기 위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돌려차기남 이 씨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 사회에 활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범죄 사실을 이제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이런 여론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론의 분위기 때문에 형량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명이라던가 사실관계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지도 않았던 일이 이 여론 때문에 한 것처럼 되어서도 안 되고요. 했던 행동들이 안 한 것처럼 되어서도 안 되고 전문가라면 정확하게 이걸 분석을 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인터뷰하는 도중에 돌려차기남 항소심 오늘 선고해가지고 징역 20년이 나왔나요?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검찰이 징역 35년 구형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20년이 나왔네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미수라는 부분도 사실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성폭력은 좀 멀리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여론몰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이 여론의 힘에 의식을 하고 있는지 형량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긴 해요. 검찰에서 기소를 추가적으로 한 게 뭐냐면 살인미수로 2심에서 다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분명히 강간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2심 재판부에서는 1심에 살인미수라는 부분만 유지를 하고
부분은 삭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2심 고등법원의 법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성폭력을 위한 이게 폭행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돌린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재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가중처벌을 적용을 해서 형량을 20년으로 늘린 것 같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무죄인 겁니다, 사실은. 20년이라는 게 네. 적당한 것 같나요?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 팩트만 놓고 보면 사실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추정하고 예상을 해서 형량을 준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리고 앞으로 계속 범행을 할 것을 이제 예상을 한다면 오랫동안 이제 구금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 파장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게 유튜브에 카라큘라 님이 부산 돌려차기 남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돈 없는 사적 제재라고 이렇게 기사가 많이 뜨더라고요. 이게 사적 제재가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개인의 이름이라든가 생년월일까지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소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가 내용은 어떻게 해서 이게 피해자가 알게 된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럽거든요.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을 검은색으로 마킹을 하고서 주거나 공개가 되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누설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가 내역이라던가 이런 수사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3자에게 이게 제공이 됐을 때는 개인정보법으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제공받은 사람 또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명백히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뭐 쓰레기라던가 막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거든요. 그렇게 위법하지 않게끔 방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위가 좀 지나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형량이 12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이유에서 사법부가 너무나 엉터리 같다. 피고인이 반성한다는 이유에서 양형을 적용했다. 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응징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공개한다. 이런 명분이거든요.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신상 공개에 대해서도 행정 절차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주장에서 자기가 신상 공개를 한 것인데 이거를 일반인이 사법부의 영역을 판단하고 행정부의 영역을 이제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법의 균형이 흐트러지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재영 대표님 모시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여론에서 들리는 것과는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요 직업의 장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보화 시대이고 급변하는 이 사회에 따라서 국민들, 이 소비자들이 정보 서비스, 자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그럴 것이고요. 우리 탐정이라는 직업이 정보와 이 자료를 수집해서 의뢰인에게 제공해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탐정이라는 직업은 매우 전망이 있는 그런 직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채널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에 이런 탐정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출연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탐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저에게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탐정개혁실천연대를 검색을 하시면 제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제 이름이 이제 강지형이거든요. 이름 석자 강지형을 검색하시면 저에 대한 자료가 많으니까요.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지형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앞으로도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인터뷰도 화이팅!